요즘 개봉된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인공 킬리언 머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 중반 머피는 1996년 그의 락 밴드 쇼들 중 하나에서 만나 오랫동안 같이 산 여자친구이자 아티스트인 이본 맥기니스와 결혼했습니다. 그의 록 밴드 쇼에서 머피는 예술가인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북서쪽 런던에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머피는 그의 사생활에 대해 말하길 꺼려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그의 일에 대해 관례적으로 밝혔으나 2010년까지 TV 토크쇼에서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말해야 하는 배우들의 출연을 피했습니다. 2010년에야 아일랜드 방송협회의 더 레이트 쇼에 페리어스 바운티를 소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는 스타일리스트나 홍보 담당자 없이 여행하며 종종 시사회에 혼자 참가합니다. 머피는 아일랜드 배우인 콜린 페럴과 리엄 니슨과 친하며 니슨을 보면 대리 영화 아빠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머피에 가까운 친구들은 그가 스타가 되기 전에 알고 지냈던 친구들입니다. 음악은 여전히 머피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2004년 머피는 내 인생에서 화려한 부분은 나의 스테레오 시스템과 음악을 사고 공연을 가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록 밴드에서 연주하지 않지만 주기적으로 친구들과 혼자 음악을 연주하고 여전히 작곡을 합니다. 밴드 활동은 나에게 좋았지만 락 밴드를 하면서 배우 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머피는 달리기에 푹 빠지기도 합니다. 머피는 SF 영화 선샤인에서 원자에게 물리학자 역할을 조사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채식주의자였고 동물을 죽이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반대 의견 때문은 아니지만 신선하지 않은 기업식 농업 행위가 꺼림칙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드라마 피키 블라인더스에서 토미 셀비 역을 위해 벌크업을 시작하면서 육식 섭취를 권유받아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채식을 관뒀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포커스 아일랜드라는 기관과 함께 노숙자의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2007년 락 더 보트에 참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